안녕하세요. 진아 아트 요리 연구소 소장 유진아입니다. 후기 유식은 9개월부터 11개월까지 하게 되는데 밥알이 있는 상태의 진밥입니다. 후기 유식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하루에 3회 정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씹는 연습이 필요한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닭고기 두부 채소 물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재료는 진밥, 닭가슴살, 시금치, 양파, 당근, 두부, 물, 참기름입니다. 시금치는 먼저 끓는 물에 데쳐서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두부는 찬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건져서 준비해 놨습니다. 먼저 깨끗한 거 먼저 손질하겠습니다. 먼저 양파 먼저요. 양파 0.5cm 정도로 썰어줍니다. 예, 양파가 준비됐고요. 먼저 당근을 준비하겠습니다. 당근도 양파 굵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예, 당근도 준비됐습니다. 다음은 시금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시금치는 데친 걸 준비해 가지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같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시금치도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두부를 준비하겠습니다. 두부는 먼저 물기를 제거하고요. 좀 굵게 썰어줍니다. 한 0.5 정도요. 두부도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닭가슴살을 준비하겠습니다. 닭가슴살도 깨끗이 씻어서 물기 제거하고요. 0.5 정도로 썰어줍니다. 좀 굵게 되면 살짝만 다져줄게요. 닭가슴살이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되면요, 바로 냄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냄비에다 참기름 한두 방울 넣어주시고요.